이 점집 가서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아무튼, 네. 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심어놓습니다. 점적 관수가 지금 비닐 속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미리 비닐 피복 전에 역병약이라든지 살충제, 총체벌레 이런 것들을 거름, 비료 다 주고 로타리 쳐가지고 잡아주고 난 다음에 지금 심고 계십니다. 지금 더 빨리 심기로 했는데 냉해 피해 때문에 오늘 심으시네요. 저쪽 심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25로다가 물을 그러니까 해놓고 예. 딱딱하게 이렇게 약간 구정면에 넣은. 미리 물을 줘놓고 난 다음에. 예. 완전히 수분이. 예. 이게 딱 구정면에 넣은. 이러면은 이게 망해서 예. 딱 붙어갖고 하자 먹지. 먼저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예. 좀 한참 땅이 좀 굳으면은 예, 좀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셨다 이제 심으시네. 복도 하시고 그죠? 예. 한번 여기 그 비닐 피복 전에 네. 줄 거 다 주셨어요, 그죠? 네네. 네. 나중에 추비는, 추비 그런 없네, 그죠? 네, 추비는 없어요. 없고, 이제 물러서, 그죠? 예, 관주로다가. 관주로 이제 뭐 생육 상태를 봐가며. 예, 예. 그걸로 이제 뭐 추비 주는 시기네, 보니까. 예, 예. 예. 이러면 일이 없어요. 그렇네, 보니까. 예, 단 일이 없어요. 예, 뭐, 밥고랑이, 흙고랑이는 뭐, 풀력도 안 치시고, 그죠? 예, 예, 칠켜도 풀 다 뽑으시고. 예. 요거를 하면은. 예. 요 다시고 나면 이제 여기를 갱이로도 한번 싹 긁어요. 이제 또 니아카가 다니기 좋게. 아, 이걸 또 팽팽하게 또 긁어내시네, 네네. 그죠? 아, 그러면 풀이 작업하기 좋게. 예, 예. 예. 키 2.5m로 키우시는 밭에 와가지고 오늘 고추 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후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도 예. 또 심으면 이렇게 이게 일반 사람들은 물이 좀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심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리고 요 보호망에 좀 안 싸줘요. 아, 일반 사람들은 물 있는 상태 심는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이 흙을 복토할 때 물을 안 주십니까? 안 줘요. 아하, 그게 좀 다르네. 예. 그러면 물은 끝나는 거예요. 아. 심고 이렇게 복도하시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또 물은 언제 줍니까? 점적관수 물. 간주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주려고. 아, 열흘 후에? 예. 열흘 후에 간주하신다. 여기 이제 수분이 이렇게 다 덮어지니까 예. 자체로 다 생기니까 아, 비닐 속에서도 그죠? 예. 물과 어리니까 예. 이렇게 해서 1차로다가 살짝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 몇 가지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복도하시고 살짝 한번 주시고 이걸 주시고 이제 복도를 완전 해주신다. 그러면 뜬 게 없으니까 예 뿌리가 뜨면 안 되네 그죠? 네. 여기 총체벌레 이런 것도 다 뿌리셨죠? 네. 아, 이 구멍을 뚫고 저 사분을 저 하시네, 저거. 저걸로 물 주시네. 예.
저기 물, 저 물 주는 거 보고 있겠다. 아, 이것으로. 아니, 이제 여기로 이렇게. 아, 저, 아, 저기서 땡겨 오시겠네. 아, 오, 아, 아, 주름 50m고. 네. 저 물통이요, 저기. 저건 두 마리짜리니까. 그 40m네, 그죠? 네. 어, 40m. 강소농 고추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5m 정도 키를 키워가지고, 고추꾼을 8번, 9번, 10번을 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계속 수확을 하시는데, 10월달에 와보시면은 미처 수확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주간선단부, 고추선단부에도 굵은 고추가 많이 착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없고, 탄저병도 없고, 막 총체벌레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고추밭은 먼저 철저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에서 오신 분이 어디 직접 또 내려와 하셔갖고. 아, 경기도 이천서요? 예. 아, 예, 그분이 계속 지금 전화를 한 10번을 더 하시네. 신기하거든 그게. 아, 예, 신기하대요. 예. 뭐 그분이 다른 유튜브나 어떤 것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근데 이게 최고 좋다 그럴 건데요. 우리 과부는 예. 차원이 틀리다 그래. 맞아. 들고. 고추 심을 때 제일 힘드실 건데. 그죠? 심을 때 제일 힘드세요, 봄. 우리 봄. 우리도 어릴 때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저 그러신들. 예. 50m 줄입니다. 물은 40m, 두 마리짜리 물로 사모님이 뚫으면서 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또 마늘이 있네요. 마늘은 이런 건 이제 마늘 끝 입마름병일 수가 있고, 양분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마늘 대공 전체가 만약에 다 죽는다면은 뿌리를 뽑으시면은 뿌리에 마늘 뿌리 응애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이 뿌리를 깔아먹기 때문에 종구 형성이 안 되죠. 마늘 뿌리 응애. 예. 아, 연세 드신 분들은 뿌리 응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무조건 썩은 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마늘 뿌리 응애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성육 분량 한번 뽑아보시면은 뿌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시면은 마늘 뿌리 응애 알이 이제 조금 움직입니다. 아주 뭐 성충이 되는 과정인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꽃이 낙화가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냉해 피해 흔적도 많이 보이고, 예, 멀리서 봐도 감기는 대충 아직 감기 표시돼 있구나. 예, 이거래. 아이디어 좋으시죠. 아, 콕 집어가지고 딱 하시고. 아. 한 40cm 되겠네, 그죠? 딱, 딱 맞네, 그죠? 백전하시. 예, 딱딱 맞네. 깔끔하다, 깔끔해. 네. 하시는 게, 모든 게. 깔끔하게 하시네요. 이게 문제는. 예. 지금 저기 다른 사람 같은 발을 따라가서 심잖아요. 예, 예. 맞아. 보통 그래 하더라고. 심을 필요, 실으면 안 된다니까. 아. 누구 물이. 예. 다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요. 토양이 다 스며들고 난 다음에. 네. 조금 굳었다 싶을 때. 예. 야, 그것도 참 일반 농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기다려야지.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죽는 것도 많고. 예. 왜 누렇게 돼갖고 이게 못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럼 이게 접착이 덜 됐다는 얘기걸랑. 예, 예, 예. 그래서 이래 올라오다가 여기서 누렇게 되고. 예. 그럼 병도 잡글랑요. 그러면 아. 정식할 때부터가 잘못된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네,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예. 이렇게 기다렸다가. 예. 이래 심으면은
그래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좀 느려요 이거 심는 게. 예. 우리는. 그런데 뭐 나무 고추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죠? 예. 늘 병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뭐 하나도 죽은 게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 보이 같아요. 예. 깨끗하게. 그래 보면 빨리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천천히 좀 해더라도 기다렸다가. 그 저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수분이 그죠? 말라들어가네. 읽고 난 다음에 심는다. 더 마르거든. 아,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집하고. 그러니까 이제 뒤따라가는 사람이 조종을 좀 천천히 해서. 예. 그렇게 하면은 또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이제 물을 다 뚫어놓으면 또 이걸 같이 넣어줘요. 예. 그럼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 고추를 다 심고 복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이제 병기충 방지 농약 칩니까? 언제 칩니까? 요거는 저희가 뭐 한 15일에서 한 20일 가까이 돼야 좀 살아 붙어야 될 것 같아서. 뿌리가 이제 그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 예. 심고 보름 후가 돼야 된다. 네네. 물 주는 건 열흘 만에 주시고 예, 예. 약은 보름 만에 예, 예. 할 걸로 예정돼 있다. 예. 그 말씀하신. 이제 처음부터 우선 뭐 그렇게 안 줘도 그러니까 예. 어리니까. 맞지. 이제 저기 좀 가면은 예.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시작하면 딱 맞아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고추 심을 때가 봄에 제일 힘듭니다. 날도 덥고 이래서.